오랜만에 2대0으로 이긴 것 같아서 정말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. 뭔가 좀 무기력함이 져서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아했었고, 그리고 돌아서 봤을 때 뭔가 좀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에 손해를 봤던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두두 선수가 되게 LCK 경기 보면은 공격적으로도 잘하시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긴 했지만 사실 뭐 엄청 견제한다거나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다른 경기 하는 거랑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원래 나르가 좀 자주 나오고 거의 항상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나르에 대한 생각이 좀 다들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나르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진짜 조합을 제일 많이 고려해서 뽑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바텀의 그런 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려할 때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상대가 좀 그랩이 있거나 세주안이 이런 걸 했을 때 맞아줄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바텀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탱커가 많이 나왔다면 요새는 또 유틸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맞아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타 할때좀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원래 좀 바텀을 요즘 위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세주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탱커인데도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할수 있어야 좋은 픽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든든하게 오른 해서 나중에 한타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냥 세주아니가 여러 가지로 좀더 오른보다 다재다능하고 그리고 발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솔로 킬은 뭔가 좀 자기가 절대적으로 잘한다기보단 상대방이 실수를 해줘야 좀 많이보다는 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래서 사실 솔로 킬이라는 거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고 그냥 상대방이 솔로 킬을 많이 딸 만큼 실수를 좀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하게끔 그런 상황을 잘 만드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비에고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어서 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운 좋게 살아가서 좀 다행이다 싶어서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사실 들어가기 전 견적은 절대 안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최대한 스킬을 빨리 박으려 했는데 운 좋게 또 살아가지고 이제 둘다 되게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뭐 1라운드 때 만났을 때좀 제가 아쉽게 좀 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만 경기를 봤을 때 너구리 선수가 항상 좀 탱커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대백적으로 좀 많은 희생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라인전에서의 기량이나 그런 게 되게 뛰어나시고 그래서 되게 잘하셔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느덧 벌써 서머에 이제 정규 시즌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남은 경기도 깔끔하게 이기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POG 이렇게 많이 받은 김에 좀더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또 경기력이 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잘 조절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